안녕하세요. 엑스엑스박스의 호러영화 베스트 100입니다. 아, 드래그 미 투 헬 퀴즈 정답. 여주인공의 직업은 뭘까요? 은행이에요. 은행원. 은행원이고요. 대출을 해주는 상담을 받다가 그 자격 조건이 안된 노파한테 대출을 거절하다가 그 노파한테 저주를 받게 되는데, 사실 일하다가 그런 거라서 상당히 여주인공이 좀 불쌍했었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89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오큘러스입니다. 오큘러스. 1913년도 작품이고요. 작년에 국내에는 개봉이 됐습니다. 마이크 프레네건 감독의 오큘러스, 1913년 작품. 더 시그널에 나왔던 브랜든 스웨이츠가 여기서도 주인공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 영화는 우리 국내에 소개해드릴 때는 컨저링 인시디어스 제작팀이 만든 또 하나의 신드림이라고 했는데, 뭐 약간 뭐 겹치기는 해요. 그렇지만 그건 약간 홍보 포인트인 것 같고요. 근데 이 영화 그 의외로 되게 재밌는 구석이 많은 영화입니다. 그러니까 이 오큘러스를 소개해드리면 거울 얘기예요. 그러니까 약간 빈티지 거울, 이 레서 거울이라는 거울에 얽혀 있는 공포 영화입니다. 그러니까 이 거울을 집에 들여놓는 순간 가족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죽이게 되고, 그래서 결국은 그런 참혹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이 여주인공 남매만 살아남게 되는데, 이 누나인 그 카일리가 이 동생이 정신병원에서 풀려나는 날 같이 와서 퇴원하는 날이 거울을 없애려고 하는데, 어떻게 보면은 몇백 년 동안 사람을 저주하면서 나왔던 이 레서 거울이라는 게 그냥 당할 리는 없잖아요.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거울 속으로 마찬가지로 거울에 담긴 공포 영화라고 할수 있는데요. 근데 그냥 저는 이 영화가 무서운 장면도 많고, 이게 거울에 막슥 비치는 장면이라든지 거울로 통해서 인간이 변하는 장면, 특히 거울을 보러 갔는데 거울에 비치는 이상한 물체 이런 게 되게 섬뜩했었는데요. 저는 그냥 이 약간 이 거울의 입장을 보면은, 거울의 입장에서는 거울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거울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, 거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방어, 셀프 디펜스 차원에서 오히려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닐까. 예. 오큘러스는 현재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. 놓치신 분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오큘러스, 거울이 공포인 영화입니다. 자, 이 오늘의 퀴즈. 여주인공 카렌 길레는 한국계 배우인 존조랑 로맨틱 미드를 찍었는데요. 아쉽게도 이게 시즌 1으로 끝났는데, 이 한국인이 최초로 미국의 미드에, 그것도 메이저 방송국에 데뷔한 영화, 이 영화의 제목은 뭘까요? 아,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의 제목은 뭘까요? 이게 오늘 퀴즈입니다.